정부가 1주택과 분양권 또는 1주택과 입주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기존 주택을 처분해서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종전주택 처분 기한을 연장시켜 준다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기재부가 1월 26일 날 부동산 세제 보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우리가 주목할 만한 건 크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1주택과 입주권 또는 1주택과 1분양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이 종전주택을 양도해서 양도세 비과세 받을 수 있는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완화시켰습니다. 이 종전주택 처분 기한을 3년으로 연장을 시킨 거죠. 현행법에 따르면 이렇게 주택과 입주권 또는 주택과 분양권을 가지고 있을 때 기본적인 종전주택의 처분 기한은 입주권이나 분양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팔면 비과세가 되고요. 이제 특례 처분 기한이 있는데요. 만약에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파는 게 아니라 3년이 지났다면 그때에도 특례로 종전주택을 일정 기한 내에 팔았을 때 비과세를 해줍니다. 그 조건은 입주권이나 분양권이 주택으로 완공이 돼서 이 집으로 입주하는 경우에 입주권이나 분양권으로 주택이 완공된 그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세 비과세를 받습니다. 이 부분에서 이번에 1월 26일 날 기재부가 요건을 완화시킨 건 이 특례 처분 기한을 바꾼 거예요. 먼저 설명드린 대로 신규 주택 완공일, 그러니까 분양권이나 입주권으로 주택이 완공된 이 새 집 완공일로부터 원래는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가 됐는데 처분해야 이제 이것을 3년으로 연장을 시켜줬다라는 거죠. 그러면 입주권이나 분양권으로 새 집이 지어지고 나서 그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에 가지고 있던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세 비과세가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주목할 만한 건 이 1세대 1주택자가 이 주택이 재개발 재건축과 같은 정비사업으로 철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주택 하나만 가지고 있는데 그 주택이 철거가 되면 어디 살 곳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본래 가지고 있던 그 집이 철거되고 나서 새 집이 될 때까지 대체할 주택, 내가 어딘가에서 대신 거주할 주택, 재건축이나 재개발 기간 동안에 거주할 이 대체 주택을 취득했을 때 나중에 새 집이 지어지고 나서 이 대체 주택을 또 양도하면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 그 요건을 역시 완화시킨 거죠. 현재 법을 보면 이 대체 주택은 대체 주택을 취득하고 나서 그 대체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신규 주택이면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1주택이 철거되고 나서 새 집이 된 그 집을 말하겠죠. 신규 주택 완공일로부터 2년 이내에 대체 주택을 처분하면 양도세 비과세가 됩니다. 그런데 이 요건을 역시 개선했죠. 이 대체 주택 처분 기한을 신규 주택 완공일로부터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연장을 시켜줬습니다. 조금 더 여유 있게 팔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2년 이내에서 3년으로 연장을 시킨 건 왜 그랬을까? 이제 이거는 올 1월 12일 날 발표했던 취득세든 종부세든 양도세든 세금 따지지 않고 그리고 해당 주택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조정 대상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지 비조정 대상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지 이거 따지지 않고 무조건 일시적 2주택 비과세든 중과 배제든 종부세라면 합산 배제 자 이런 곳에서 종전주택을 팔아야 하는 그 기한을 무조건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로 바꿨죠. 그걸 이제 같이 맞추려고 이렇게
이 조항에서도 조합원 입주권이나 분양권 그리고 대체주택 여기에서도 똑같이 종전주택 처분 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을 시켜준 겁니다. 이렇게 기존과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이 두 가지 시행 시기도 역시나 2023년 1월 12일 이후에 양도하는 것부터 소급해서 적용을 시키겠다라는 거죠. 물론 여기에 관련된 법령은 올해 2월 중에 바꿀 계획이지만 시행하는 건 2023년 1월 12일 이후에 양도하는 것부터 소급해서 적용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글로만 보시면 조금 이해가 안 되실까봐 제가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경우는 주택과 분양권을 가지고 있을 때의 경우입니다. 일단 종전주택을 하나 가지고 있죠. 그 상태에서 이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분양권을 취득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이 종전주택을 양도해가지고 양도세, 비과세 받는 건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첫 번째는 분양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세, 비과세 받는 거고요. 3년이 지난다면 역시나 이러한 요건을 갖추면 양도세, 비과세가 됩니다. 다만 여기서 여러분이 참고하실 건 지금 그림이 조금 복잡하잖아요. 굉장히 복잡합니다. 일단 하나씩 말씀드리면 먼저 이 네모 박스 설명드릴 텐데요.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분양권을 취득하라. 자, 이 조건은 분양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 양도할 때 이때는 무조건 이 조건을 지켜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3년이 지나서 양도한다면 그때 이 조건은 무조건 지키는 게 아니고 2022년 2월 15일 이후에 분양권을 취득할 때 이 조건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그때 이 시행령이 개정이 됐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그러면 2022년 2월 14일 이전에 분양권을 취득했다면 그때는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나지 않고 1년 이내에 취득했다 하더라도 3년이 지나서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가 됩니다. 다만 분양권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팔 때는 안 되겠죠. 그래서 참고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여기서 설명드리는 이 분양권은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의 하나입니다. 이전 취득은 또 다른 걸 따져봐야 돼요. 우리가 종전주택이 있는 경우 없는 경우에 일시적 2주택 이걸로 따져야 되는 거고 이 날짜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에 한해서 이런 사례가 적용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 날짜 이후부터 분양권도 주택에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분양권을 취득한 날짜가 또 언제냐 이것도 물어보십니다. 이 분양권의 취득 시기는 원 분양권자라면 분양권 당첨일자고요. 만약에 승계 분양권자 전매로 분양권을 구입했다면 잔금 청산일이 분양권을 취득한 날입니다. 그 날짜 기준으로 3년 이내에 팔지 아니면 3년 지나서 팔지를 결정하시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아래 박스로 돌아와서 만약에 이렇게 3년 이내에 파는 게 아니고 분양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가지고 종전주택을 양도한다면 이때는 두 가지 요건을 모두 다 갖춰야 됩니다. 첫 번째는 분양권에 따라서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에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사를 가고 전입신고하고 1년 이상 거주를 해야 돼요. 또 한 가지는 분양권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에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2년 이내 양도가 3년으로 연장이 됐으니까 2023년 1월 12일 이후에 양도할 때는 분양권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고 나서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여러분이 참고하실 편인데요. 앞선 사례에서 설명드렸던 부분입니다. 이렇게 1주택과 분양권 또는 1주택과 입주권을 가지고 있을 때 기존 주택을 양도해서 양도세 비과세 받는 그 특례에서 그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정전주택을 취득하고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취득할 때까지 그 기간 요건을 표로 나눠봤습니다. 먼저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서 정전주택을 양도할 때는 만약 해당 분양권이나 입주권이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2월 14일까지 취득했다면 이때는 정전주택을 취득하고 나서 분양권 취득까지 기간 요건이 없습니다. 1년이 지나지 않더라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하지만 만약에 이 주택 하나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2022년 2월 15일 이후에 취득했다면 이때는 정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분양권을 취득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정전주택을 양도한다면 이때는 무조건 정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분양권을 취득해야 됩니다. 이건 역시도 잘 비교해 보시면 좋은 참고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이번에는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을 가지고 있을 때 1세대 1주택 특례입니다. 그러니까 집 하나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입주권을 취득하는 거죠. 이때 입주권을 취득했다는 건 이 재개발 재건축의 원조합원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리모델링도 해당이 되지 않죠. 입주권을 취득했다는 건 내가 원래 집을 가지고 있다가 내가 조합원으로서 조합원으로서 이 주택이 입주권으로 바뀌는 이건 해당이 안 되는 거고 그냥 주택 하나 가지고 있다가 다른 사람의 입주권을 내가 구입한 경우입니다. 취득한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자, 이때 보니까 역시 정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하고요. 그러고 나서 이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정전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고요. 3년이 지나서 팔아도 가능은 합니다. 다만 3년이 지날 때는 앞선 분양권과 마찬가지로 그 두 가지 요건을 다 충족을 해야겠죠. 그리고 정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이건 제가 좀 전 표에서 설명드렸던 그 내용처럼 만약에 3년이 지나서 정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입주권 취득한 날부터 3년 지나서 파는 경우에는 2022년 2월 15일 이후에 입주권을 취득할 때 적용이 됩니다. 그 전에 취득한 건 이 내용이 들어가지 않고요. 자, 그래서 입주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서 정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되는데 이건 앞선 분양권과 똑같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 또는 소규모 재건축 사업 등으로 주택이 완성된 후에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사가고 전입신고하고 1년 이상 거주를 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 또는 소규모 재건축 사업 등 여기에 따라서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에 2년 이내에 정전주택을 양도해야 되는 건데 이 2년이 3년으로 연장됐으니까 역시나 2023년 1월 12일 이후에는 재개발 재건축 또는 소규모 재건축 사업 등으로 주택이 완성되고 나서 3년 이내에 정전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다라고 이해하시고요. 여기에서 소규모 재건축 사업 등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는 자율주택정비나 그 다음에 가로주택정비 그리고 소규모 재개발 사업 이게 다 포함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이번에는 이제 마지막인데요. 1세대 1주택자가 재개발 재건축 기간에 잠시 거주할 대체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세 비과세 받는 그 요건 완화 부분입니다. 그림 보시면 주택 하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1세대 1주택자죠. 그런데 이 주택이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진행이 된대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철거돼버리면 이 세대는 어딘가 살 데가 없잖아요. 내가 살고 있는 집이 허물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미리 철거되기 전에 내가 어딘가에서 이 집이 새로운 집이 되기 전에 즉 재개발, 재건축 그 기간 중에 잠깐 거주할 대체주택을 취득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종전의 주택이 새 집이 되면 이 대체 주택을 양도해서 비과세 받는 거죠. 그렇게 되려면 세 가지를 모두 다 충족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 요건은 재개발 재건축 또는 소규모 재건축 사업. 이 소규모 재건축 사업은 앞서 설명드린 대로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 재개발사업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이러한 사업 등의 사업시행 인가일 이후에 대체주택을 취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정비사업에 사업시행 인가 이후에 대체주택을 취득하라는 거죠. 이전에 취득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사업시행 인가 이후에 대체주택을 취득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주택에서 최소한 1년 이상은 거주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요건은 이 재개발이나 재건축, 소규모 재건축 사업 등으로 이 종전주택이 새로운 집으로 완성되고 나서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사가고 전입신고하고 그리고 최소한 1년 이상은 계속해서 거주를 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역시 이 원래 가지고 있던 주택 그게 이제 재개발 재건축 또는 소규모 재건축 사업 등으로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에 2년 이내에 대체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세 비과세를 받는데 이 2년 이내가 3년 이내로 연장이 됐으니까 역시 2023년 1월 12일 이후에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 등으로 주택 하나만 가지고 있던 그 주택이 새 집이 되고 나서 3년 이내에 대체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세 비과세를 받는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정부가 1주택과 입주권 또는 1주택과 분양권을 가지고 있을 때 그리고 대체 주택을 취득했을 때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종전주택의 처분 기한을 연장시켜줬다라는 것 살펴봤는데요. 이렇게 정부가 계속해서 규제 완화를 펼치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다른 규제 완화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잘 체크하셔서 여러분이 주택을 사고 파실 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